수많은 트럭커를 보유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 트럭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 운송 그리고 포워딩을 위해서 배달을 위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과거의 그 이제 뼈아픈 역사가 지금의 포워딩에 있어서는 수많은 노하우와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었다. 포워딩의 역사를 보려면 그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물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 그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물류 자체도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물 그리고 흐를 류, 그래서 물건 특정 재화나 상품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잘 흘러가는 그 과정을 이제 저희 물류라고 하는데요. 광의의 개념에서 이제 물류가 있고 그 물건이 이상 없이 가는 과정에서는 출발지 입장에서는 수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착지 입장에서는 수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거를 이상 없이 전달해 주는 역할, 그 과정에서는 공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화주가 있을 수도 있고 송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그거를 잘 조율해 주는 포워더, 그러니까 즉 포워딩을 해 주는 주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딩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전체 물류의 흐름 중에 일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포워딩의 역사 그리고 포워딩의 산업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고대 이제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중앙 집권 정치 아래 강력한 통치자를 기리기 위한 건축물들을 많이 축조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이집트의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 많은 석조와 그리고 자재들을 특정 지역에서 이동시켜서 나르는 데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사실 물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로마는 이제 무역로가 이제 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로지스티카라는 개념으로서 군대의 물품들 혹은 병기나 혹은 자원들을 조달하고 보급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관점에서 처음에 이제 로지스티카라는 이제 병참의 목적이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로마 시대로 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로 봤을 때는 무역로의 활성화, 뭐 실크로드라든지 지중해를 경유한 무역선들의 활발한 거래, 15세기,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정말 대항해 시대로서 선복을 활용한 무역로가 활성화가 되고 국제거래가 거의 현대화 가깝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건설을 위한 신세계국,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침략국, 이제 피지배국에 대한 식민지 건설을 위한 자재 혹은 그쪽에 대한 뭐 물품의 조달 차원에서 물류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물류 산업의 그러니까 포워딩 그리고 물류 산업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8, 19세기의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증기기관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국제 무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운송수단의 혁명적인 발전 그리고 속도 그리고 캐파가 확 뭐 급진적으로 늘어난 만큼 물류에 있어서는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제 출도착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전환점은 세계대전이 되면서 항공산업 그리고 포워딩 산업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진 게 글로벌 포워딩 기업들은 순위를 보면 전범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부터 해서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어찌 보면 수혜를 받았던 미국을 포함한, 즉 말씀드리면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몇몇 이제 유럽 국가 위주로 이 포워딩 업체 그리고 포워딩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러한 로지스틱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효율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물자 조달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포워딩이 근간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생산 그리고 독일에서 군수 조달을 목적으로 한 이제 더 빠른 이제 그 효율적으로 군수 물자를 옮기기 위해 어찌 보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던 조달, 보급을 시행했던 업체들이 많은 부분 이제 포워딩 일반 기업으로 전쟁 이후 일반 기업으로 수익 일반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일례로 쉔커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럭킹 업체 그 전쟁 조달을 위했던 트럭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트럭커를 보유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 트럭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 운송 그리고 포워딩을 위해서 배달을 위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과거의 그 이제 뼈아픈 역사가 지금의 포워딩에 있어서는 수많은 노하우와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조금 해석하고 싶습니다.